안녕하십니까, 직소입니다. 1, 2편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의 연예계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하던 1990년대부터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우리가 TV로만 보던 화려한 K-POP의 이미지가 아닌 그 뒷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한국의 K-POP이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알려지는 이면에는 더럽고 추악한 많은 비밀들이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버닝썬 폭행 사건이 2018년 11월경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반 대중이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는 빅뱅 그룹의 멤버 중 하나인 승리가 운영했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고, 버닝썬에 관련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성폭행이나 몰카로 찍은 사진들을 단톡방에서 서로 돌려봤다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사건 초반만 해도 버닝썬 사건의 핵심 내용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유착 의혹, 마약 투약 의혹, 탈세 의혹, 고위정치인 성접대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언론 매체에서 이런 중요한 보도를 하지 않고 연예인들을 재물로 삼는 자극적인 보도만 집중적으로 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사건의 핵심에 있던 승리, 즉 이승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선고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상진 씨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본질은 클럽의 고위 정치인들, 중국 삼합회 간부들이 들락거리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그 대상이 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이든 음료나 술에 의해 의식을 잃고 강제 성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클럽에서 통용된 마약은 북한산 마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경찰이 눈을 감고 묵인해주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버닝썬 사건이 터지기 10년 전 강남클럽 내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려 했던 이용준 형사는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고 그가 조사했던 사건 파일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의 죽음과 버닝썬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어쩌면 한국의 클럽 내에서 북한산 마약이 한국 경찰들의 협조로 유통되고 그것을 한국의 고위 정치인과 중국 삼합회가 서로 알고 협력해서 이권을 나눠갖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 세탁과 대북 송금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간첩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조사가 되질 않고 연예인들의 치부만 부각시키고 끝났습니다. 제2부에 올린 신해철의 죽음도 단순한 의료사고라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수술이 잘못되어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해당 병원을 가서 장시간 있으면서 치료를 부탁했으나 시간만 질질 끌다 결국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해철 씨의 죽음이 의료사고가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신념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해철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만 빠돌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정책이 있으면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나올 때도 신해철 씨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매우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던 2017년도 이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신해철이 봤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분명히 신해철 씨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겁니다. 더구나 탄핵이라는 말을 트위터에 남긴 걸 보면 그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을지 상상이 갑니다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해철 씨 죽음 외 많은 연예인들이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탤런트 김지혁 씨가 갑자기 운전주행 중 급회전을 해 차가 계단으로 구르면서 교통사고로 사망. 2017년 12월 18일 샤이니 멤버 종현이 갑자기 우울증을 앓다가 연탄풀을 비워 자살. 2018년 1월 21일 하지원 씨의 동생 배우 전태수 씨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2018년 2월 6일 가수 겸 배우 김한일 씨가 제주도에서 돌발성 질병으로 사망. 2018년 2월 21일 배우 차명옥 씨 등산 중 심장마비로 사망. 2018년 3월 5일 배우 신진보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 2018년 3월 9일
배우 겸 교수 조민기 씨 미투 사건으로 자살. 2018년 3월 25일 가수 민우 씨 심정지에 의한 사망. 2018년 4월 14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불망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김진수 씨 교통사고로 사망. 2018년 5월 20일 배우 김민승 씨 사인 불명에 의한 사망. 2018년 7월 10일 가수 김동윤 씨 사인 불명에 의한 사망. 2019년 10월 14일 가수 설리 우울증약 과다 복용에 의한 자살. 특히 설리는 샤이니 멤버 종현이 죽고 666일 만에 죽어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많았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020년 7월 12일 정인봉 감독 청계산 등산 중 심장마비로 사망. 2020년 7월 25일 가수 조영건 씨 사인 불명에 의한 사망.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죽었으나 고령에 의한 사망이나 지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하고 자살이나 원인 불명의 사망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연도를 보면 2017년 후반부터 많은 배우들이 집중적으로 의무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017년 12월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했던 시기로 한국 기자단들이 중국 경호원한테 얻어맞고 중국 정치인들 못 만나고 혼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창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얻어맞고 다닌다며 뉴스 기사가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중국에 함께 가지 않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원정 계약 때문에 간다고 했지만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이하게 임종석 씨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기 전부터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갑자기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버닝썬 사건에는 승리의 절친인 중국 삼합회 보스의 부인이었던 린 사모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국에 와서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상가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자금원은 비트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린 사모를 조사하지 않고 대만으로 그냥 출국시켜 버닝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은 암호화폐 대란이 일어났던 해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당시 거래량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빗썸을 포함한 많은 거래소에서 코인 탈취를 위한 해킹이 있었으며 북한의 해킹 부대 또한 한국 거래소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국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만든 포스링크의 최대 주주가 세이셸과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뭔가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간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설명이 복잡하니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2017년 말부터 2018년에 걸쳐 발생한 수많은 연예인 사망 사건들은 어쩌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 세탁, 대북 송금을 위한 거대한 범죄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여론 돌리기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특히 2018년은 미투 사건이 유난히 더 많았던 시기로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미투 사건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더 킹이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어쩌면 한국의 연예인들은 횟집의 생선들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정치권에서 대규모 비리나 문제가 생기면 눈 돌리기로 대신 희생당하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